아큐라에서 에디토리얼을 스타일링 같이 해주시는 거죠? 이 에디토리얼 이미지는 저희 옵스큐라 내에 이제 기재가 될 거고. SNS상에 옵스큐라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곳에 기재가 될 것 같고요. 컨셉은 한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, 저희가 옵스큐라가 이 뜻이 암실, 이제 카메라의 그 어두운 방에 빛이 하나가 들어가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은 모델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몸을 많이 못 쓰더라고요. 또 이렇게 잡아주고 각도 잡아주고 몸 풀리고 눈 풀리게 뭐 이런 디렉팅 같은 걸 해줘서 다음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과 할 때도 더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, 있는 대로 그냥 여기 있는 것도 남성 보이든 여성 보이든 다 골라서 뭐 맥시멈 10착 장이지 않을까요? 진짜 맥시멈. 오늘 좀 사료 다른 방문이에요. 옵스큐라에. 옵스큐라랑 연재랑 에디토리얼 촬영이 있어서. 에디토리얼 촬영이 있는데 저는 매니저로. 생얼에 저는? 현재 이제 모델이, 모델입니다. 네, 모델입니다. 최근에 옵스큐라의 여성복에서도 되게 많은 브랜드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요리조리 잘 섞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짜볼 예정입니다. 소재가 조금 돋보이거나 패턴이 돋보일 수 있는 옷으로 골라보려고 했어요. 영성이 씨. 네, 여기 브랜드 여자분들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그 착장 딱 저 입는 착장에 헤드메이어 자켓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엄청 핏이 오버된. 내가 정말 좋아하잖아. 그럼 얼굴 작아 보이고. 이건 진짜 내 원픽이었어. 맞아, 우리 사전 미팅 왔었을 때 이거 보고 착이 떠올랐어 사실. 이 보정이 안 뚫려 있어요. 이렇게. 네. 근데 막 너무 부담스럽게 뚫려 있지 않아갖고. 이거랑 되게 롱 스커트를 사실 입고 싶었어. 엄청 긴. 근데 진짜 나도 브랜드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좀.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? 난 그런 경험 너무 많아. 옵스큐라에서 먼저 와가지고 봤어. 이런 브랜드도 있다. 신기하다 이랬는데 다음 시즌에 엄청 떠. 편집샵이 약간 그런 게 중요하지. 길이감이 비슷한가요? 뭐 컬러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민지 씨가 짜고 저희 거랑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나오지 않을까.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네, 잘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쉽지가 않네요. 그 옵스큐라 네. 측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옵스큐라 측에서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링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. 그거랑 네. 이제 연재가 고른 것들이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막 섞이면서 좀 네. 멋있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네. 잘 골라서 보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들어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. 헤어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 마음과 사무실을 누비시면 돼요. 좋아. 어이, 응용을 하네? 어이, 실루엣인데? 너무 디테일시하면 괜찮은 것 같아. 네, 좋아요. 뼈는 네. 그래야겠다. 오, 좋다. 아이고, 너무 예쁜데. 지용이가 두부를 다양하게 담아 맛있게. 네? 어, 좋다. 어, 이제 좋아. 몸이 풀린 것 같은데. 역시. 예쁘죠? 역시
역시 프로의 손길이죠. 옵스큐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는 거. 그리고 되게 편하게 오셔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. 와 저거 예쁘다. 또 평소에 무조건 선수 오면 방앗간 마냥 들려서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거든. 맞아.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. 되게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이래가지고. 저도 이런 옷을 좋아하지만 쇼룸에 갔을 때 좀 약간 불편한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인도치 않게 그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친절해 주시고 그러니까. 싶었는데 우리 또 약간 샤이가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. 근데 진짜 옵스큐라에서는 여기서만 입어볼 수 있는 옷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난 브랜드들이. 그게 약간 큰 포인트야. 여기서 이런 브랜드는 진짜 입어보는 것도 만으로도 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그게 난 사실 제일 커. 이해했어요. 내가 짱이다라고 맞잖아. 잘못하는 거. 촬영할 때 내가 짱이잖아. 연재 짱이지. 내가 짱이다 생각하고. 네, 우리 잘못하는 거잖아 그거. 연재야, 연재가 짱이야. 나 짱 아니야. 연재가 짱이라니까. 연재가 짱이야. 나 아가라스 못해. 할 수 있어. 나 아가라스 못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저도 너무 프로야. 난 아가인데.